서울 반포 한강변 아파트에 산다는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그는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며칠간 자리에 없으면은 연락이 안 되면은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런 부탁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가족들한테? 예예. 예, 예. 방벽에 조심하라.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모두 천억 원대 소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 천원이시고. 소송 상대라며 보여진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 나라봐 이 새끼야. 칠순 노인에게 욕설을 쏟아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도대체 반포 일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해에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 일대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게 이곳 반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곧바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됩니다. 들썩거릴 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반포 일대를 그대로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서 최고가 행진이 시작된 건데요. 지금 막 지어진 이 아파트군요. 네, 맞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줄여서 아리팍이라고도 하죠. 네, 아리팍.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아파트인데. 입주 당시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6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재건축에서 나온 수익금 1,050억 원을 두고 벌어진 소송 때문인데요. 이 소송의 중심에는 아크로 리버파크로 스타주 앞장이 됐고 지금은 이 아파트 38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한영기 조합장이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38층 펜트하우스. 아파트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집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를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여의도 불꽃 축제 할 때 우리 저 앞에 가든에 전부 다 지인들 맥주 시켜놓고 거기서 파티하죠. 평당 1억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조합장들이 한 80명 돼요. 80군데. 대한민국 이런 사례는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어디에. 계속 언론의 조명을 받습니다. 얘네가 받을 때마다 언론에 때려줍니다. 여기 스타 조합장이 전제 아시죠? 1977년 지어진 신반포 1차 5층 아파트를 허물고 2016년 최고 높이 38층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과 주민들은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런 5층짜리를 대지는 넓은데 이렇게 고층을 올리면 이익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저같이 부식자가 봐도 이익이 날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재건축의 신이니 뭐 재건축의 항제니 뭐 하고 다니면서 진짜 조합원들 재산을 가지고 조합원들 이익되게 해줘야 되지 개인적인 사리사욕,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조합장과 임원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조합의 추가 수익금은 총 1,050억 원. 한영기 조합장과 임원들은 이 중 20%인 약 200억 원을 인센티브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한 조합장과 임원들. 그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주 4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해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합. 한 조합장은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 PDC 수첩은 저도 아주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제보가 있었길래 저 정도가 그런 데 나가야 되는 건 정도인가. 예. 뭔가 엄청난 뭐가 있었으니까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먼저 고액의 인센티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두 가지 아예 내가 공약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입시시키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 가장 수익성을 높게 하겠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만들겠다. 두 가지. 그의 공약대로 아크로 리버파크는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찍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한 조합장은 이 가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150% 제가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37억 2천에 이번에 계약되고 지금 45평까지 1억 됐는데 조만간에 52, 62까지 1억 계약할 거예요. 한 조합장은 가격 상승의 단초가 높은 분양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한 조합장 본인이 최고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그게 3,200. 그 시절에 이건 2014년 참 이 모든 거를 봐서 3,500은 넘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무조건 이제 이 이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건축에 이렇게 성공한 요인은 정말로 첫 번째가 인센티브 제도라고 나는 지금은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왜 내가 그런 무리한 분양을 해야 되며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들같이 3,500 해도 성공인데. 재건축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분양가를 올렸다는 것.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지만 이후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55% 미계약 난 건 아시죠? 이건 들으셨죠?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완전히 망한 거였다고. 55%가 미계약이 났는데 OS 요원 한 2, 300명 들어 야, 내일 전부 다 문자 다 넣어. 딱 두 개 남았다고 해. 그 다음 날 250명이 돈 냈어요. 한 방에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언론에다가 엄청난 언론 프레이에서 그 다음에 아까 최고 4천인데 5천 해가지고 분양가 신기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그는 언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가격 담합도 그가 원조였습니다. 이거 가격 올릴 때도 입주 4개월 전까지 레미안보다 쌌어요. 여기가 17억인데 레미안 최고가 우리는 16억 5천이래. 진짜 그때는 내가 조합원들 설명할 때는 자 지금서부터 21억 밑으로 매물되는 거 다 거둬들이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부동산들한테는 자 이거를 팔아주는 사람은 부동산 복비하고 상관없이 내가 5천만 원 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금액에 판 사람 별도로 1억 보너스 줄게. 계약이 성사된 날 바로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또 매경 일면에다가 톱에다 실었어요. 드디어 평당 6천만 원, 34평이 뭐 얼마. 그래서 드디어 그 레미안 퍼스를 앞질렀다 이게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일면에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믿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으로 22억, 2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 담합 말고도 한 조합장에 쓴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다 딸기 판다고 써 있어. 근데 가로는 딸기가 없거든. 딸기 우체기 여기에다만 주는 거죠. 그럼 거기 갔는데 어? 얼마예요? 어, 24억. 옛날에 그 저 전래동화에 나오잖아요. 매점에서. 거래가 안 됐는데 예. 높은 시세로 거래됐다고 해가지고 가짜 계약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부동산 저희 중개사들한테 막 다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게 돌린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하나는 물론 그 중간중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왔었는데 제가 그게 아마 20억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그게 안 뜨더라고요. 한 조합장의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마케팅, 게다가 인센티브 요구도 과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 그동안 받은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여가 600%라 네.
올 급여는 1230만 원이에요. 1억 4760만 원이 나와요. 그 보내드리고 판공비는 월 300만 원 쓸 수 있어요. 자기는 동호수 추첨도 제일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펜트하우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런 걸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영기 조합장의 펜트하우스는 분양 당시보다 100억 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5년 일부 조합원들이 인센티브를 결의한 총회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1, 2심에서 패소 당시에는 상당히 낙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무리한 사업을 조장할 수 있고 조합 총회의 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이 재건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법관 판결문을 보면 아주 대단히 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나와요. 야, 너 2016년 입주할 때쯤 되면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거 아니냐? 택도한 얘기예요. 정말 몰라.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번 이제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심리가 될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해요. 한 조합장은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한 명 더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조합원들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조차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 차례 청구하고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훈계하지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훈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르치지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아는 식구도 모르겠어. 식구리 아니라. 다가르쳐 다쳐. 이렇게 옛사람이야? 몇 살이야? 가려? 얘기를. 아니 좀 조심해서 해. 아니 좀 다치라고. 당신 지중이야. 니가 당치. 이 X 같은 새끼야. 그래. 그래. 진짜 이 X. 그 4명 살다. 몇 살 먹었다고? 몇 살 먹었잖아 지금. 그 4명 살다 먹어. 재건축을 둘러싼 싸움은 법정 밖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5년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크로 리버파크는 재건축으로 3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언론 홍보에 적극적이었고 덕분에 유명 인사까지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 조합장을 찾는 데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이곳 신반포 3차 경남, 신반포 2차 이렇게 반포 일대에서 시작된 한 조합장의 설명회가 압구정 찍고 강동, 목동, 마포, 또 과천, 수도권 일대로 번지더니 이제는 부산, 경남 지역까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40여 개 아파트에서 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마포니 과천이니 이제는 뭐 안 가는 데가 없네요. 네, 말 그대로 전국구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이들 설명회에서 한영기 조합장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조합장 역시 그 부분을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주최한 한영기 조합장의 초청 설명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17년 걸렸으니까 여기까지는 17년. 여기까지 17년. 이거 좀 심했나요? 아마 어느 이유로는 그렇게 안 날 거예요. 여기 되니까 이전 집 기업. 막 오늘 길게는 뭐 20년도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면 7년이요. 7년? 네. 예를 들어 저한테 20억 주면서 연봉을 20억 주는데 7년 만에 네가 준공시킬 수 있느냐? 네. 되죠? 그러면 저한테 주는 건 140억밖에 안 돼요. 그는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이 됐을까? 2006년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한 그는 5년 소유 기간을 채우고 2011년 조합장이 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은 그가 조합장이 된 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에서 2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당시 재건축을 반대하던 20동, 21동이 막아버린 것. 해당 도로는 이들 소유였기 때문에 재건축이 엎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합장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던 상가. 이곳 당시 상인 회장은 한 조합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공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상가에 장사가 안 된다고 저거를 구청에다 진정을 해요. 아니 우리가 왜 자기네 싸움에 저쪽도 우리 주민이고 여기도 주민인데 내가 저기다 밉보일 일이 뭐 있어요. 자기네 개인적인 싸움은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거 안 했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20동 도로가 차단되어도 상가 영업에 지장 없다며 20동을 두둔하는 회장은 상인들과 730명 조합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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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살을 우리한테 쏘는 거예요. 우리 신바포 상가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한 거예요. 저만 억울하게 된 거죠. 너무 억울해요. 막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상가 회장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그의 가게는 한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영기 조합장에게 밉보여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일아 씨는 당시 아파트 조합원이기도 했는데요. 옛날 진짜 문구점이네요. 아, 예. 신문파 1차 버터 입시할 지게 같이 들어와서 여기 이 가게하고 거기하고 같이. 한때 와가지고 지금 이런 데 상가 회원들이 공유하는 SNS에 그가 올린 글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상가 총회할 지게 네. 총회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내가 이걸 상가 카타방에다가 이걸 띄웠어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네. 16년도에. 네. 아파트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한영기 조합장이 내놓은 안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나 폭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나와 한 1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그 나한테 그 욕을 해요. 갑자기 들이닥쳐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한영기 조합장. 야 진짜 인간 같잖아. 내가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 새끼 같잖아. 따라봐 이 새끼야. 따라봐 이 새끼야. 야 어떤 새끼 시켜서 이거 올렸냐고. 이 새끼야 네가 이런 거 올릴 줄 아냐고 이 새끼야. 몰라. 이 일로 한영기 조합장은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난 이해 못하는 거면은 이게 이상해. 난 이때 이게 개인적으로 폭행하네. 그러니 개인 돈을 내든 아닌가? 왜 이걸 왜 그 조합들로 냈는지 몰라는 거를. 1층에 문방구 있습니다. 유인물 하나 돌리는데 막아서고 쌩 난리 발악을 합니다. 가혹하게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영기 조합장이 말한 대가는 조합원 제명이었습니다. 통일을 해가지고 나를 제명시킨 거야. 나 때문에 100천억을 손해봤대요. 100천억을. 탐탐하더라고 진짜.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박 씨는 승소했고 조합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조합장은 다른 조합 설명회에서 조합원 제명 카드를 비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한 두 명 정도만 총회에서 확 이번에 2월 달에 총회 끝나면 제명을 확 시켜버리면 이게 조합원 제명 당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안전수술 해봐요. 제명은 그냥 총회 열어서 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봐야 한영기 같은 애는 내 돈 쓰고 소송하고 조합돈 가지고 하지. 그런데 그걸 당한 조합원은 내 돈 쓰고 그거를 소송을 해서 담당을 해. 대항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내야죠.
폭행을 비롯해 조합원 제명 소송까지. 한영기 조합장과 임원들의 소송 비용은 자그마치 1억 원이 넘었고 이들 모두를 조합돈으로 지불했습니다. 폭행이 지금 벌금 2개 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나 열받으면 막 욕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도정법 문제 70만 원짜리 해서 한 7개 있어요, 전과. 근데 그 전과는 사회생활인데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 사회생활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조합장 개인과 고소인 개인의 다툼인 것이지 조합과 고소인 개인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 개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벌금도 당연히 조합장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을 조합의 비용으로 조합장의 벌금을 납부한 것은 또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빠른 재건축 속도의 비결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총회하는 98% 참석합니다. 네. 이 공산당 회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참석하고 열의를 가지면 조합장 이런 것들이 비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100%에 가까운 경이로운 총회 참여율의 비밀은 서면 제출이었습니다. 심지어 99%가 서면 제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총회 참석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서면 결의서를 한 조합장은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합에서 낸 대부분의 안건이 서면 결의서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조합 운영을 위해서 편의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서면 결의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내지 한계는 조합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서면 결의서를 많이 받고자 합니다. 심지어 서면 결의서에 서명을 해주면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5만 원 주거나 또 결의에 따라서 10만 원 줄 때도 있습니다. 아, 10만 원을 줄 때도 있고요? 예, 예, 10만 원 줄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5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선물에서 다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도와줘. 선물에서 반대해서 내세요. 그러면 전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 다 찬성하고 이거 사업이 늦어지면 손해만 나는데 예, 반대해서 다시 해서 내십시오. 그럼 또 다시 해서 내요. 한행기가 뭐 하자 하면은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수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설명회 같은 걸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러면 아파트 못 짓습니다. 뭐 내가 꼬장 부리면 여러분 뭐 매매도 못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스키 타는데 나는 그 코스를 기능을 포장하잖아요. 기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혁이 그런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할당 하는 거예요. 직할당. 그러면 나 빨리 알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깃발이 있어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일부러 해온 거잖아요. 그런 걸 전혀 무시해요, 저 사람.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이 취임한 뒤 입주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2평을 분양받아 입주한 김명옥 씨. 그러나 집은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9억을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이게 엉덩이 막 부딪히고 한 거. 공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여기를 간이 저기로 너무 불편한데 이게 무슨 62평이에요? 왜 그래 그 설계가?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다 아감재 역시 실망스러웠다는데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남양주에 사는 내 지인 집밖에 다 지인이 한 40몇 평인가 되는데 훨씬 우리 집보다 좋은 거예요. 아파트에 욕실 제품 일부를 납품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브랜드의 샤워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TDF가 천세대가 넘어버리면 이게 돈이 얼마 차이가 나요. 왜 이런 마감재를 썼을까? 시공업체 확인해봤습니다. 따질래 자재가 못됐다 따질려면 조합에 가서 따져야지. 뭐 우리 대기업 뭐예요. 회장한테 자재 스펙 다 박혀있는 거. 네. 그 스펙 반대로 공사하는 거 밖에 없는데 뭐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아 그럼 그게 조합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스펙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조합이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에 하자나 불만을 얘기할 때면 우리는 시공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 철거, 정비, 설계부터 토공, 마감재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시공사가 모두 다 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재건축 조합들은 설계나 정비, 마감재 선택, 심지어 공사에 들어가는 일부 업체 선정까지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자, 물론 이 경우 시공사의 전횡을 막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과 조합장을 향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아, 최 단장. 어찌 됐는지 계약서에는 7억짜리 계약을 했다는데. 인터뷰 도중에 한영기 조합장이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건설사업 관리업체 CM의 직원입니다. 한 조합장은 CM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CM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합장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 봐주고 여기가 영역업체가 한 20개 넘잖아요. 그 영역업체를 조합장이 어떻게 컨트롤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합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모든 업무를 다 하고 CM을 통해서 조합장을 보고받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훨씬 편해요. 조합장을 도와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CM. 그런데 2012년 착공 당시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 공사에 CM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때 조합에서 계약한 CM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신생업체였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CM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각각의 분야가 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갖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 CM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돈은 안 들어오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는 왜 이런 소규모 신생업체를 썼을까? 완전히 이쪽은 재건축 재개발에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 인원의 어떤 능력이나 이 회사의 어떤 그 능력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CM에 그분을 하셨었다고요? 뭐 이제... 난 시절에 있었지만 시절이지만 그 회사가 그 회사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한영기 조합장이 근무했다는 회사는 2010년 용산 동자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차린 회사가 신반포 1차에 들어온 CM 업체였던 것. 해당 CM 업체의 대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 한영기 조합장님이 그럼 CM 에서 언제까지 일을 하셨어요? 조합장 되기 전까지 했어요. 직함이 뭐였어요? CM에서는? 부사장인가 부사장인가 해서. CM을 끼고 재건축 사업을 진두지휘한 한영기 조합장. 실제 조합장이 개입할 수 있는 사업비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샤시라든지 주방가구라든지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업체 선정에 여러분 조합장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역시 조합에서 마감재를 비롯해 수십 개의 협력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의 대명사가 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선 2023년 입주 예정인 레미안 원비엘리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리팍에 들어갔던 업체들 다수가 원베일리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저기 저 조합장으로 진짜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을 때 2015년 말쯤에 3차에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합 설립 좀 해달라. 14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6개월 만에 간단하게 내가 뭐 총회 두 번 걸치고 조합 설립 동의서 다 마무리하고 조합 설립 총회 인가까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아파트가 좀 도와달래요. 이거 다 통합하는 게 낫겠다. 당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행을 앞두고 신반포 3차, 경남 등의 아파트는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했고 2017년 통합 재건축을 확정했습니다. 조합장 사담도 내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손으로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 재건축 이 조합을. 이상한 조합장, 이상한 임원들이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어떻게 만든 조합인데 사실은 망치죠. 그룹으로 해서 당선시켰어요. 제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이후 한 조합장은 자신의 측근들로 재건축 조합을 꾸렸습니다. 원베일리 조합 사무실과 나란히 있는 한 조합장의 사무실. 수시로 어떤 한 조합장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뭐 자문 받고 해야 되는데. 한 조합장은 잘 모르세요? 아,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PD님하고 똑같다 하면 돼요. 그럼 조합장으로 왜 앉히신 거예요? 조합장 아닌들은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장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재건축 관계된 모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유일무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크로 리버파크의 업체들이 원베일리에 들어간 것도 한영기 조합장 본인의 뜻이었을까? 정식 경쟁 입찰 했어요. 모든 다 경쟁 입찰식으로 했다. 이 얘기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건 하자가 없었는데. 물론 다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이 수상합니다. 대부분 아크로 리버파크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에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한 대형 CM사의 탈락 이유가 눈에 띕니다. 입찰 서류를 낼 때 대표 직인을 빠뜨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 직인 날인 없이 제출된 건 맞나요?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그쪽에서 뭐 얘기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아크로 리버파크의 CM 용역비가 13억 원에서 최종 73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원베일리에서도 입찰 당시 3억 9천만 원이었던 용역비가 연장 계약을 통해 9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얘를 92억이라고 내놔버려요. 그럼 큰 회사들이 다 댕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5억짜리를 입찰한다고 이렇게 딱 하면 큰 회사들이, 대한민국 큰 회사들이 누가 와요? 원베일리 조합원 중 건설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김규태 씨는 지난 3년간 CM 업무 일지를 전량 분석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설비 이렇게 개선돼야 돼서 개선안이 있어야지. CM의 의견이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 거의 뭐 80~90%는 회의하면 회의록 일지 적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0억이 갔어요. 92억 원이던 CM 용역비는 최근 다시 1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면서 조합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믿고 그냥 잘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허접하다 못해 모든 조합원들이 지금 다 붕괴를 하는 것이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셋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독일산 셋씨가 선정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조합에서 설명회를 자청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하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시스템 총으로 바꿨으면 좋던가 그런 아주 지렸는데 어처구니가 남이 얘기하는데 왜 어처구니까지 그러면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조합장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합장을 대신해서 조합장에서 하고 계신 조합장이면 예? 조합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샷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알겠습니다. 기능인데 그다음에 고단율 10분의 1 거예요. 이 조합을 내가 탄생시킨 내 장군이야. 한영기 조합장에게 원베엘레 셰시의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관여한 상 아니죠. 그런데 샷시 정할 때는 그때는 조합장 있을 때인데 예. 조합장이 혼자 결정 못하냐요. 그런 샷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삼성하고 같이 이 독일를 특화 아이템으로 나한테 어쩌냐라고 좀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가져왔을 때 당연히 먼저 CM한테 네가 너네들이 먼저 검토해봐야지. 응? 검토해보고 문제 없는지 파악해봐. 시민이 검토했더니 아 이건 특화 아이템으로 정말 내설만 합니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동영상을 내미는 한 조합장. 등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거든요. 아 조합장님 펜트하우스예요? 네. 어 예. 저희 집에 요즘 샷시가 이렇습니다. 결로인가요? 뭐 결로에 아예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예. 겨울에는 아예 열지를 못해요. 여기가? 예. 네. 아닌가, 샤시가, 안방이 지금 샤시가 이래요. 예. 이런 결로 생겨요. 어. 영상, 지하, 영하 1도이고, 예. 실내 습도가 50%도 안 될 때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예. 얼마나 결로가 생기면 겨울에도 이게 곰팡이가 있을 정도고,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응? 지를 해달라라고 한 게 조합장님이 이제 컨펌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내가 선정했어요. 예. 전부 다 비교해서 국내에서 최고이고 그렇게 쓴 게 여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종합선물세트. 그의 자부심이었던 펜트하우스의 치부를 들춰내면서까지 독일산 쉐시를 옹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설명회 당일 시공사 역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장담 못합니다. 독일 셰시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 그러면 그 차원을 포기할 수 있어요? 차원을 분리발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발주해서 따라오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를 다 분리발주하시지 못하면 삼성법이었어요. 시공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삼성물산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합에서 그 창호 업체를 선정을 했고, 예.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공문이 왔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창호를 할 테니, 네. 협조를 바란다. 기술위원회까지 열어 조합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삼성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기술위원회 얘기는 달랐습니다. CM 업체하고 삼성하고 와갖고 뭐 카다로 끈가 뭐 카다로 끌졌던가 뭐 자료 주고서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잘 아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한 것 같은데는 기술위원이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삼성에서 정한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샷시는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제보자가 원베엘리 공사와 관련해 제보할 것이 있다며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시공사로 곧바로 로비 작업으로 조합장한테 얼마쯤 줄 줄 알아. 천만에요. 그렇게 주면 바로 압수수색당하고 탈로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걸 대신해 줘야 돼. 대신에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그는 재건축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지인과 최근에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차 씨도 지금 한영기가 손을 댔어요. 신정동 아파트에 납품했던 업자가 삼성에 지금 X라고 있는데 X네 라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영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차 씨를 넣은 거죠. 독일 창호를. 이익금이 적으니까 그러나 국내 저 X나 저기가 그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원베일리 차 씨 금액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리베이트도 X 해주기로 약속했대요. X을? 어디한테? 한영기한테? 이제 X이로 X이로 그 사다리로 쭉 올라가는 거죠. 제보에 등장한 삼성물산 임원에게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뭐 그 전혀 뭐 사실이 아니고요. 그 보면 왠가 그 뭐 그런 업체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뭐 저기 저 이권을 갖다가 저거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그거를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현장들마다 나서 저희들도 골치 아픈데. 한영기 조합장은 이런 의혹들이 업자들의 농간이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엎어놓고 이 업자들 얘기대로 샤시 국내 끌어들이고 시스템 끌어들이고 이럴 목적이에요. 90% 내지 95%는 사실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서초구청에는 한영기 조합장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조합원장님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합원관에는 지금 저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특정 조합원의 부동산 영향력, 도모수 다 잊지 마시고요. 예. 부담 대출금 이런 부분은요. 조합원관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건축사업은 공익성이 있고 법에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말과 달리 실무진은 행정조치에 대해 미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제시가 됐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유권 해석이라든가 뭐 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제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현재로 와서는 글쎄 너무 과도한 우리가 개입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서초구청.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민간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층고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의 성격도 가집니다. 조합에 대해서 왜 공공이 관여하느냐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1대1 재건축을 하셔야죠. 5층이 5층으로 가야 되죠. 왜 5층을 30층으로 올리는 정책 개입을 해놓고서 이건 사적 사업인데 왜 공공이 개입하냐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도 지자체고 사업 시행 인가도 지자체고 각 단계마다 다 그 지자체가 개입이 되죠. 본인들이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가 해주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관계기관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한영기 조합장은 압구정, 과천, 부산, 경남까지 진출했습니다. 최근 신반포 2차 재건축 사업에도 한영기 조합장이 개입해 자신의 측근들로 조합 집행부를 꾸렸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된 이 사람은 자신보다 어린 한 조합장을 업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조합은 한영기 씨와 연간 3억 원의 고문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재건축의 신으로 등극한 한영기 조합장. 그의 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영기 조합장은 이곳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어서 원베일리와 한신 2차까지 강남 일대 조합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요즘 같은 주택시장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익성 때문일 겁니다.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서초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